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무림 백수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무림 백수 방치형 무협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뭔가 퀄리티가 되게 좋아 보여요. 바로 한번 해봅시다. 가오가오. 게임 시작. 무림으로 빠진 백수. 평소에 스토리 스킵하는데 이건 그냥 한번 봐볼게요. 내 이름은 김백수. 오늘도 평소와 같이 누워서 만화책 보고 과자 먹고 TV 보고 먹고 자고. 그렇다, 나는 백수다. 일을 해야 하지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을 하기 싫기 때문이다. 네, 이놈! TV에서 귀신 나왔네요. 언제까지 누워있을 셈이냐. 넌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무림의 세계로 오게 되었다. 그러니 농림체를 토벌하여라. 문 열고 나가서 뭐 이상한 데로 와버렸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뭔 스토리가 이래. 뭐야 이거. 괜히 읽었다. 백수의 이름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썩소 말고 요즘에 이제 또 계속 썩소당 썩소당 냥냥냥 하니까 살짝 지루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이름을 정해볼게요. 뭔가 좀 의도치 않았는데 썩 백수로 할게요. 이거 될 것 같은데? 와, 아니 이러니까 오래 걸리지. 내가 진짜 썩소다. 오케이, 상강. 와, 이 퀄리티 좋은데요? 무림 입장을 누르래요. 일단 튜토리얼부터 해야 될 것 같죠? 무림 출두, 무림 초행길. 어, 자, 사냥을 시작하자. 무림 초행길. 와, 이렇게 싸웁니다 갑자기. 제가 따로 터치하는 건 아니고 알아서 싸웁니다. 왼쪽에 체력이 있는데 다달면은 죽었죠? 시선보! 아냐! 밑에 이건 스킬인가? 무명검법 이거 뭐야? 오른쪽에 바위는 또 뭐야? 무명검법! 와! 나가자. 보상받기. 장비 하나 얻었죠? 2성짜리 하나 얻었습니다. 착용. 데미지가 200이나 올라가요. 원래는 50짜리 끼고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걸 얻었습니다. 보상받기. 수련관을 입장하세요. 수련관에서 스토리 안 봐. 아, 여기는 약간 이제 던전 돌면서 벌은 골드로 갔다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메달 같은 걸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골드가 아니에요. 10회 수련. 딜증으로 가야 돼. 보상받고 수련관 또 들어가. 어, 이 할아버지 터치하면 뭐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네. 수련관에서 내공 수련 5레벨을 달성하세요. 아, 나 공격력에다가 다 써버렸는데 이거 망했다. 이거 어떻게 버냐 돈? 아니 잠깐만요, 이거 현질 안 되나? 이거 어떡하냐? 일단 무림 입장을 한번 해볼게요. 무림 초행길. 아, 이거 잘못 써버렸네. 와, 이거 몬스터들이 한 방에 죽어요 지금. 그게 보면 면은 오른쪽 밑에 역혈마공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지? 한번 써볼게요. 역혈마공! 뭐야? 데미지가 더 세진 건가? 잘 모르겠고. 오케이, 레벨 업. 나가자. 어, 이거 던전 도니까 생기네, 이 메달 같은 게. 오케이, 좋았다. 내공 수련 레벨 5 찍고 보상 받고 그 다음에 수련관에서 외공 수련 레벨 5를 달성하라고? 아, 나 정말 무림재패는 뭐야 이거. 아, 약간 시즌 패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던전 또 돌아야겠구만. 무림 초행길 3. 이게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상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가위가위보로 이렇게 상성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저는 주먹 속성인 것 같아요. 이동 속도 업은 뭐야 이거. 아, 광고 보면 2배 적용 이런 거구나. 이따가 또 현질 오지게 해야겠구만. 자, 메달이 생겼으니까 외공 수련 레벨 5를 한번 해봅시다. 5까지만 업한 다음에 오케이, 보상 또 받고 무명검법 10회 수련하기가 뭐야. 무공관? 무공관에서 또 스토리. 무명검법 10회 수련. 랄랄랄랑랑랑랑랑랑. 아, 스킬 강화구나 여기는. 그 다음에 무명검법 상승 수련하기. 상승 수련 또 뭐야? 상승 수련? 수련. 무공에서 절단검법 1회 착용하기. 무공 절단검법. 아, 이거는 가위 속성의 스킬이에요. 착용하고 대장간에서 무기 뽑기하기. 무기 뽑자. 2성 무료 뽑기도 있네. 2성 새로운 무기 착용하기. 같은 2성인데 또 달라. 이거는 고급짜리 2성이고 다 다르네. 데미지가 1000이다 됩니다. 오케이, 싹 다 착용했고 대장간에서 방어구 뽑기 뽑자. 야, 4성짜리 이거 고급 나왔다. 대박 장비 하나 나왔습니다. 장비를 강화하기. 강화하자. 뭐야, 강화할 재료가 없어. 아, 이거 재료를 받쳐서 강화해야 되는구나. 아, 나 이거 돈 딸려서 강화 못하네. 사냥하러 가. 데미지 몇 나올라나. 와, 4천 나. 근데 뭔가 공속이 좀 느려진 느낌이랄까. 금강 도법이라는 게 생겼어. 이거 뭐야, 금강도법.
뭐야? 오케이, 다 깼고 강화도 다 했고 무기를 또 뽑으라고? 삼성 무공관 물음표를 눌러 무공 정보 확인하기. 여기 있는 물음표 말하는 건가? 뭐 요런 식으로 스킬 정보가 또 있나봐요. 무공 상승 수련하기. 상승 수련 신법 목록 확인하기. 아니 이거 튜토리얼 왜 이렇게 길어? 신법관에서 역혈 마공 3회 수련하기? 역혈 마공 1, 2, 3 무림 입장에서 무도관 오케이 처치하자. 여기 5스테이지부터 뭔가 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무도관 도식 중 이것도 뭐 그냥 잡을 것 같은데. 보스 뜬 것 같습니다. 이게 보스야? 좀 다르게 생겼구만. 근데 한방이야. 레벨 업. 을상에서 이소룡 백수 구매 후 착용하기. 이건 또 뭐야? 을상이 있는데 여기에 또 능력치가 있습니다. 일단 사. 자, 또 사냥하라고 합니다. 가자. 자동 전투? 스킬 알아서 써주는구나. 근데 뭐 굳이 스킬 안 써도 잡는데. 오케이 다 잡았고 장신구를 뽑으세요. 뽑자. 와 4성짜리 나왔고 공격력 올려주네. 치명타 확률이랑 무기를 또 뽑으라고 합니다. 꾸진 거 또 던전 돌고. 자 어느새 두 번째 보스까지 왔습니다. 이거 뭐 그냥 잡겠지? 오케이 사망. 뭐야 동료 생겼어. 민지 뭐야. 아 민지가 아니고 먼지구나. 아니 이건 또 뭐야. 이거 약간 의상 여러가지 모으면 이런 식으로 효과 같은 게 있나봐요. 이제부터는 사냥할 때 이 먼지가 따라다녀요. 이렇게 같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방금 보셨죠? 아니 이거 튜토리얼 언제 끝납니까? 튜토리얼 아닌가? 지금 59개의 튜토리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긴 뭐야? 연무장? 뭐 다 보스냐 여기는? 입장 뭐 한방이겠지? 그렇지. 아니 이거 뭐 딱히 현질 안 해도 되겠는데요 이 게임? 초반부터 데미지가 너무 세. 아이템을 막 퍼줍니다. 자 보스 등장했고 한방. 자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이아가 8600개나 있어요. 요것으로 갔다가 무기 뽑기 한번 해볼게요. 아 전설 등급도 있네. 0.4% 확률로 나옵니다. 바로다가 10회 뽑기 꾸진 거 다시 뽑고 계속 뽑아 그냥. 여기다 다이아 다 써야겠다. 왠지 전설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 보석 다 썼는데 전설 안 나왔어요. 하지만 뭐야. 아 이게 전설이야. 보라 색깔이 전설이야. 아 그게 아니고 이게 5성짜리가 전설이구나.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잠깐만 아무튼 전설입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보라색인데 야 데미지가 2만이야. 착용하고 계속해서 던전 돌아봐야겠어. 지금 16스테이지까지 왔거든요. 이 데미지 몇 들라나. 자 과연 와 10만 스킬 한번 써볼까. 자 과연 아 스킬 날렸고요. 근데 이거 엄청 셀 것 같다. 아니 잠깐만 그래도 이왕 한 거 현질은 한번 해봐야겠죠? 뭘 사면 좋을라나? 아까 보니까 버프 같은 거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이건 또 뭐야. 전설 무기 꾸러미 방어 꾸러미 장신구 꾸러미 에? 이걸 뭐야 이거. 뽑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기다 사기. 아니 근데 잠깐만 버프를 쓰려면은 아니 이거 왜 또 30일 90일 무한제가 아니야. 왜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 아 이거는 좀 별론데. 무림 연맹 꾸러미는 또 뭐야. 무림 맹주 백수 사도련주 백수 천마신군 백수 뭐 다 백수야 그냥. 이거 요 녀석들을 구입을 하면은 공격력 100%에다가 뭐에다가 그냥 다 증가하고 미호 꾸러미 백수의 공격력 50% 증가 에다가 모든 환수의 랩 공격력 뭐 곱하기에다가 뭐 그냥 난리 났구만. 살 게 좀 많은데? 일단 도저히 못 참아요 진짜로.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전설 무기 꾸러미 전설 방어구 꾸러미 전설 장신구 꾸러미 이렇게 한 번씩 다 사고 여기 속도 꾸러미 30일짜리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얘네들도 사야 되나? 에라이 모르겠다. 얘네들도 사자. 이건 또 뭐야. 이거 사면 또 만화 나오네. 이건 현질 만화다. 현질 만화 현질해야지 나오는 만화야.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진짜 다 됐겠지? 장비를 보면은 와 이거 잠겨져 있어. 이거 봐 전설이 빨간색 배경이라니까. 이거 왜 전설이라고 뜨는 거야 도대체? 아 이게 보니까 5성부터는 그냥 전설이라고 부르네. 색깔이랑 상관없이 이 빨간색이 진짜 전설이고 뭔가 뭔지 아시죠? 일단 착용해. 잠깐만 을상도 이거 있으면 좋잖아. 아 이거 묶음으로다가 요렇게 아까 내가 현질로 샀던 55,000원짜리 백수가 이거 을상이야? 와 을상 생겼다. 약간 고수 느낌으로다가 이거 껴야겠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거 다이아 5,000개 내야 되나?
알겠다. 내가 이 의상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여기 묶음 장식장 가서 또 따로 구입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 뭔 얘기인지 알았다. 결론은 여기 있는 의상 다 사면은 좋겠는데, 아니 무슨 광고를 봐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상도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별 6개도 있나 보네. 6개로 올리려면 승급해야 되나 보다. 이거 최대 레벨까지 올린 다음에. 와, 일단 장비 성능이나 한번 구경해볼까나. 자 과연, 와 60만! 이거 속도도 엄청 빨라져. 이야, 난리 났다. 끝났다 끝났다. 절단검밥! 무명검밥! 와, 자 마지막입니다. 뭐 딱 봐도 한방일 것 같긴 한데 구경은 해봐야죠. 자 보스 등장했고, 와 몇 방이야 이거. 한방에 안 죽네? 내가 이기다니, 점점 강해지는 적들과 싸우는 걸까? 뭐 어쩌고 저쩌고. 자 무림 출두를 닫겠습니다 이거. 아 그 다음엔 농림체 입구라는 게 또 열렸어. 여기는 60스테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난이도가 열렸어요. 어려움 난이도 한번 해볼까? 이거 걍 깨겠지? 자 과연? 야 역시나 한방입니다. 내가 지금 상당히 사기거든. 자 그럼 바로다가 농림체 입구 그냥 바로 60스테이지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그냥 깰 것 같아요 왠지. 이거 봐, 여기도 한 방이잖아. 에라이 에라이 에라이. 자 현재 42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여기 왼쪽 위에 마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달려갈 때마다 마나가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나가 부족하게 되면은 엄청 천천히 걸어가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내공 수련 좀 해야 됩니다. 무기 강화 좀 해볼까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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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강강강강강강강. 아니 이 게임 보석 엄청 많이 퍼주네 정말로다가. 23,000개나 생겼습니다 보석. 뽑기나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목걸이만 전설이 아니거든요. 전설 하나 또 맞춰줘야겠죠. 와 저거 근데 목걸이 맞아? 뭐가 뜬 거야? 딱 봐도 목걸이 아니잖아. 아 나이 다시 뽑자. 아이 뭐 또 가방이 부족하대. 잠깐만 골드 좀 사야겠어. 아까 보니까 그렇지, 여기 여기서 골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대충 산 다음에 이걸로 이제 강화를 하는 거야. 전설도 그냥 재료로 넣어버리고 싹 다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이래도 레벨이 17이네 또 뽑기 해야겠다. 왠지 전설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와 다 썼는데 안 나왔어요. 나머지 싹 다 강화. 와 레벨 25야 몇 나올라나. 어 뭐야 100? 100만 뜬다 100만. 와 엄청 세졌네. 자 이대로 60스테이지까지 갑니다. 와 지금 45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 몬스터도 절대 한 방에 안 죽고. 이거 봐 이거 봐. 와 보스 체력 왜 이렇게 많아. 잡았고 죽을 뻔했어요. 아 이 환수들도 레벨업을 시켜줘야지 더 강해지네. 다이아 조금만 사볼까? 11만원에 첫 구매시 24,000개. 이 정도면은 되겠지? 오케이 구입 완료해고. 요것으로 갔다가 레벨업하자. 미호부터 해줄까? 아 이것도 레벨업할 때마다 보석 늘어나네. 아 나이 증말로다가 알랄랄랄랄랄랑. 일단 다 레벨 10까지만 올려줘야겠다. 아이 다이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이거. 와 10 못 찍었네. 야라이 도전이나 다시 해볼까나. 아 60스테이지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입장. 자 과연 데미지가 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 아닌가? 많이 올라간 건가? 몇 뜨는 거야 지금? 아까 100만 떴는데 지금은 150만. 뭐 잘하면 200만까지 뜨긴 하네요. 아마 그렇게 엄청 세졌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네요. 이게 무기 같은 것도 보니까 약간 세트 효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똑같은 막 전설템을 뽑으면 좋을 텐데 이거 너무 안 나오네 정말로다가. 골드로 데미지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네요. 아니 무조건 무슨 메달로 마야 되고 골드는 강화할 때만 사용이 됩니다. 아 지금 55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왠지 못 깰 것 같아요 이번 탄. 아니 마나가 너무 딸려. 이 중간에 달리게 하는 거 마나 왜 드는 거야 도대체. 그냥 안 들게 하면 안 되나? 자 이제 보스인데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 체력 2200인데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스킬 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과연 스킬 아! 와 못 잡았어.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끝까지 다 깰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높네요. 와 55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막히면은 농림체 내부 여기 어떻게 깨? 네 무리
무림, 백수, 방치형, 무협, RPG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게임 일단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리고 게임도 재미가 있었어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그 달리기 할 때 만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무림, 백수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